9시 10분쯤 목욕탕 샤워할 때 그때 또 올게요. 그때 또 올게요. 하루에 두 번은 그런 시간 좀 부담돼요. 무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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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계셨어요? 네. 네. 아니요, 전 잘 못 있었어요. 왜요? 아, 지난주 저희가 게시록을 했잖아요. 마무리 쳤잖아요. 아, 다 끝났네요. 아, 여파가. 어떤 끝난 건 끝난 건데 앞으로 또 뭘 배우나. 다시 시작하죠. 저희 이제 다시 시작이죠. 이제 다시 시작. 오늘 다시 시작하는데 오늘은 야곱 이야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야곱 이야기를 좀 볼게요. 오늘 수업. 인물로 보는 성경 1강. 큰 그림. 야곱 하면 무슨 생각나세요? 야곱. 야곱 하면 진짜 웬만한 축복. 크리스찬들은 다 안다는 그 야곱. 야곱의 축복이네. 야곱의 축복. 또 예전에 야 얘는 곱이야 야곱. 오빠 다시 태어났는데. 약간 곱창집 느낌이 많이 나는데. 성경이 왜 야곱의 이야기를 다룰까? 성경이 창세기의 사람 이야기를 다루잖아요. 네. 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배워야 될까? 야곱의 중요성이 있어요. 세 가지 중요성을 한번 볼게요. 야곱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이름을 바꾸셔요. 분예엘에서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마라. 야곱이란 말의 뜻이 교활하다 혹은 사기꾼 이런 의미인데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 바꾸셔요. 뭘로 바꾸죠? 이스라엘.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이스라엘은 국가명이잖아요. 네. 네. 이름이 국가로 바뀌어진 족장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누가 바뀐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의 나라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디서 왔어요? 야곱한테서. 그러니까 창세기의 야곱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이 나라의 명으로 바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야곱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볼 거는 이제 동방박사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서 어디서만 나오죠? 마태에서. 마태만. 마가나 누가의 요한복음에 동방박사 얘기가 없어요. 동방박사가 네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냥 동방박사는 숫자가 없어. 그냥 동방박사가 뭐를 보고 또죠? 별 보고. 그래서 거기 보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별이라는 말이 세 번 나와요. 그래서 그의 별을 보고 따라갔다. 그의 별을 보고 기뻐했다. 별이 머무는 곳에 가니까 아기 예수가 계셨더라. 그래서 가서 경배했다. 이게 이제 별이 인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별에 대한 예언이 어디서 나오냐면 민수기에서 나와요. 민수기에서 어떻게 나오죠? 한 별이 어디서 나와요? 야곱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야곱의 별이라고 불러요. 야곱의 별. 첫 번째 별인가요, 그러면? 첫 번째 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아, 여기에 마가복음의 별이라는 얘기가 세 번 나와요. 별의 이야기가. 별을 보고 따라갔다. 그의 별을 보고 좋아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별로 언급되는 게 야곱이 첫 번째.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열리고 계시가 시작되면서 그 계시의 인도자로 누가 나오냐면 별이 나오죠. 그래서 누구를 인도해요? 동방박사를 어디까지 인도해요? 아기 예수님까지 인도하죠. 네. 근데 그 별의 이름이 뭐냐면 야곱의 별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예언되어 있냐면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야곱에게서. 그러니까 이 별이라는 말이나 이제 여기 또 뭐라 그러냐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또 규라 홀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홀인데 규 또는 홀이라는 말인데 이건 다 왕을 의미해요. 왕권. 왕권. 그러니까 결국에 뭐가 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 왕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허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거라 그러거든요. 야곱의 족보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 그러니까 이 족보가 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족보인데 다 왕의 이야기가 같이 나오죠. 그래서 야곱의 별이 나오기 때문에 야곱을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에 중요하죠? 누구죠? 모세. 아, 빼놓을 수 없죠.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가시 이제 떨기나무에서 만나요.
그래서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이제 신을 벗는다는 말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이제 종이 되겠다 이제 그 뜻이구나. 종은 신을 모시느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란 말은 안 나와. 이게 족장은 셋이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야곱. 그런데 이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400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0년 뒤에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나중에 부활을 얘기하실 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산자. 산자. 그러니까 400년 뒤에도 역시 누가 살아있어?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이삭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들이 생존에 있음을 얘기하시죠. 그래서 야곱을 이해하지 않고는 구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 이유. 국가명, 그 다음에 예언, 마태복음의 동방박사를 인도한 예언, 그 다음에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400년 뒤에 창세기가 끝나고 400년 뒤에 주신 말씀이 여전히 야곱이 살아있다는 거야. 자, 이런 관점에서 야곱을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이제 야곱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좀 머리는 아프겠지만 뭐를 공부해야 되냐면 족보를 공부. 족보. 아, 어려워 갑자기. 어려워. 벌써부터. 이건 이해하죠. 네, 그거는 이해해. 여기까지는 지금 왜 야곱이 중요한가? 잘 따라왔어요. 네.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잘 따라갈 거야. 네. 아, 그럼요. 네. 자, 선생님 믿고 네. 잘 따라와 봐. 자. 있습니다. 창세기 족보에서 본 야곱의 야곱 이야기. 이야기. 그러니까 족보가 나오겠죠. 네. 그럼 족보가 나오려면 먼저 사람이 있어야지. 네. 먼저가 그렇죠. 시조가. 누구죠, 시조가? 아담과 하와. 이건 아시죠? 네, 알죠. 네. 그래서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에서 누굴 만드셨어요? 하와를. 그래서 둘이 이제 잘 살았어. 네. 그래서 애를 둘 낳아요.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근데 이제 비극이 여기서 시작되죠. 네, 네. 안타깝죠. 누가 누굴 죽이죠? 아벨이 가인을 아벨이. 죽이죠. 아,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아니요, 제 성경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아, 왜 그래? 여기 뭔가 끝이 다른데. 족보 얘기가 나오나 보니까 갑자기 긴장을 했네. 맞나. 그런 거겠지. 인형자매 얘기는 네, 그럼요.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 아, 이렇게 얘기하려고 수동태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 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 편해 하시는 거. 만약에 내가 틀렸어 봐. 그래서 가인이 누굴 죽여? 아벨. 아벨을 죽여. 근데 이상한 거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 히브리의 언어에 이름의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와가 가인을 낳잖아. 네. 근데 뭐라고 가인의 이름, 자기가 이제 지은 거야. 하와가 아들의 이름을 줘요. 이게 이제 모계사회거든. 아, 엄마가. 아, 모계사회. 네. 맞지? 괜찮아, 맞죠? 네. 모계사회인데 엄마가 아들의 이름을 처음 이름을 줘. 이게 처음 이름 짓는 건데 누가 줘? 아빠는 안 짓고 엄마가 죠. 모계사예요. 그래서 뭐라고 짓냐면 가인인데 뭐라고 짓냐면 내가 이렇게 시작해. 첫 단어가 내가. 이렇게 내가? 시작해. 내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누가 난 거야? 내가. 하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하나님이 죄 짓고 나서 범죄하고 나서 하와 보고 한 얘기가 있어. 너가 잉태하면 고통을 받으리라. 그리고 수고하고 애를 낳으리라. 그래서 그 첫 번째 애가 누구야? 가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낳은 거야. 예, 고통 이제 열 달을 아내다 이제 임신하고 입덧도 했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출산의 아픔을 겪었죠. 그러니까 뭐랬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했어? 등남했다. 그래서 지은 이름이 뭐야? 가인이야. 근데 이 가인이 아라비어의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장간 혹은 창 이런 뜻이야. 창은 칼창할 때 창. 네, 칼창. 그러니까 내가 등남했다는 이름 안에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손을 대지 누굴 대세요? 느낌이 약간 쇠한데요. 아벨을 죽이죠. 근데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또 뭐냐면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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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생기 아니 생기라는 것 증기 그게 더 낫죠. 야, 이름이 너무 차이가 안개 있는데. 이런 뜻이죠. 네. 어, 사라진 네. 이름이 왠지 이름 따라가는 것 같은 네. 느낌. 그죠. 이름 따라가는. 그래서 가장 짧은 생애를 살아. 첫 번째로.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해요? 죽여. 그것도 돌로. 돌로. 네. 돌로.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돌에 뭐가 묻을까? 피가. 피가. 피.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피값이 피가 내게 울부짖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돌로 동생을 죽여. 신학자들은 이 사람 둘이 쌍둥이가 아니냐 하는 의견도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인이 죽어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 아들을 하나 더 주셔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셋. 셋. 하나 둘 셋. 네. 그럴 수 있겠네. 셋째. 하나 둘 셋. 셋이라도 셋을 줘. 그럼 이제 족보가 자연히 나뉘면 누구 족보로 나니까? 가인의 족보하고 셋의 족보로 나뉘죠. 아 여러분 그렇구나. 너무 잘 따라오고 있어. 아 너무 쉽게 말씀해 주셔. 아, 이 정도는 저희까지 늘렸어요. 이 정도까지 괜찮아요. 네.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인하고 셋에까지 왔죠. 네.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족보가 나오면 가인과 세세족보가 나왔지. 네. 누구 족보가 먼저 나올까? 가인. 가인이 그렇지. 먼저 가인. 장남이잖아. 그래서 맞아. 가인의 족보는 4장에 나오고 세세족보는 5장에 나와.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봐. 자, 이제 넘어왔어요? 네. 네. 자, 그럼 여기를 좀 지우고. 어머나 불안하긴 하네. 뭐 또 물어보시려고. 뭔가 지우면 불안해. 지우면 불안해. 목사님은 지나간 건 다시 묻지 않으셔. 아. 과거를 난 묻지 않아? 자, 그럼 이쪽까지 이해했죠? 네. 그럼 이제 아 여기서 끝났으니까 아, 다음에 나오면 이제 가인 족보하고 셋 족보가 나오겠구나. 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가인 족보 나오겠고 네. 아담에서부터 셋 족보 나오겠죠? 네. 그럼 먼저 뭐가 나올까? 가인의 족보 가인. 나온다 그랬죠?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 보면 창세기는 크게 둘로 나누잖아. 하나가 1장에서 11장. 또 12장에서 50장. 이게 오. 이제 창세기를 나누는 거야. 근데 이제 이쪽에 주로 아브라함 이전인데 족보로 보면 아브라함 이전이야. 그럼 12장은 누가 등장하면 아브라함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족보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11장, 1장에서 11장은 이제 천지창조나 얘기 나와요. 천지창조. 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지으셔요? 저기 아담. 나온? 남자를 만드신 남자와 아담. 여자. 인류의 시작이죠. 네. 아담과 네. 하와.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이런 주제로 되는데 그 전까지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맨 마지막에 11장 끝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족보로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 전까지는 아브라함 이전이야. 이제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후야. 그래서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 나오냐면 이제 이삭, 그다음에 야곱, 요셉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는 간단해. 이렇게 나누면 돼. 그럼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족보가 있단 말이야. 이 안에 족보가 있고 이 안에도 족보가 있다. 그쵸. 그래서 창세기의 족보를 10개로 와요. 10개 다 하면 너무 머리 아프니까 오늘은 핵심만. 그래서 아까 저기서 가인의 족보 나오겠다 그랬죠? 네.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가인의 족보가 4장에 나오네. 가인의 족보가 나와. 근데 이상한 거는 족보 나중에 읽어봐. 읽어보면 죽는 얘기가 없어. 아, 가인이 안 죽었어요? 아니, 낫더라. 가인이 낫더라. 낫더라. 하지 죽는 얘기가 없어. 죽었더라가 없구나. 네. 근데 이상한 건 5장에 아담의 계보에 이게 이제 누구부터 시작하면 셋부터 시작해. 네. 근데 여기는 뭐라냐면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 야.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에는 뭐가 없어. 죽음이, 없고. 죽음이 없어. 네. 근데 아담의 족보에는 뭐가 있어. 셋의 족보에는 죽음이 있어. 있어. 이걸 이제 그대로 족보를 놔두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얘기했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정녕 뭐라고? 죽으리라. 죽으리라. 근데 사탄은 뭐라고 그랬어? 네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나. 자, 그러면 두 개의 족보와 하나가 가인의 족보가 흘러. 또 하나가 누구의 족보가 흘러? 셋의 족보. 근데 셋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고. 그 족보를 기록할 때 사람은 낳고 그 다음에 뭘 기록했어? 죽어. 왜?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네. 죄가 있으니까. 네,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셋의 족보는 하나님의 말씀의 족보가 같이 가. 근데 가인의 족보에는 뭐를 생략해버렸어? 죽음을 생략했어. 생략해버렸어. 그 대신 들라고. 가인의 족보에 있는 게 있어. 여기 봐봐. 뭐를 건설해? 도시를. 왜 도시를 건설할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 쫓겨났어. 불안.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 아, 도시를. 신도시 건설. 성. 신도시 맞네요. 그래서 큰 성을 만들어. 아. 그리고 그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으로 해. 아들의 이름을 따라. 아들? 아들이 누구지? 바로 잘 물어봤어. 아들이 누구지? 그럼 이제 성경을 찾아보는 거야. 그럼 5장 한번 봐. 5장. 5장. 창세기 5장? 응, 창세기 5장. 타이틀부터 아담의 계보라고 딱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래. 창세기 5장. 근데 4장은 누구 계보라고 그랬어요? 가인의 자손 가인. 나오죠. 가인. 그럼 16장, 4장 16절 보세요. 4장. 가인의 자손 나오죠? 네. 자, 그러면 가인이 누구 앞을 떠나?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땅 어디에 거네? 롯 땅에 거주하더니 그 다음에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누굴 낳아? 에녹을 낳아. 근데 가인이 뭘 쌓?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고 뭐라 그랬어? 에녹이라. 에녹성이네요. 그러니까 누구 성이에요? 에녹성. 에녹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자기의 영광은 없고. 왜냐하면 여호와를 어떻게 써요?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 여호와를 떠났다. 어머나. 이게 단순히 지리적인 떠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떠난 거야. 완전히 마음이 떠났네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제 만들어진 족보라고 해요. 그리고 죽음이 있나 봐봐.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없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죽음도 없는 거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정녕 먹으면 죽으리라. 네. 그런데 그 말씀에 시련이 없고 오히려 사탄이 뭐랬어요?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가인은 이 가인의 족보를 보고 있으면 누구 말을 따라가고 있어? 사탄의 말. 사탄의 말.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 그랬어요? 자기 에녹성이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네. 18절에 보면 에녹이 누굴라? 이락을 낳고. 이락은 쭉 낳죠. 네. 그 다음에 누구나라? 이락은 누구나요? 무희아이를 낳고. 네. 무희아이는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죽은 얘기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네요. 걔도 낳는 얘기만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라멕은 아내를 어떻게 해? 두 아내를 맞이했으니. 라멕이 뭐야? 두 아내. 두 아내. 그 다음에 뭐가 시작돼요? 문화예술 음악의 시작이야. 어디에 나오죠? 21절. 누가 한번 읽어볼래?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음악을 하는 사람이에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화예술음악이 이때 시작돼. 왜 시작됐냐면 낙원을 잃어버린 거야. 낙원에서 쫓겨나왔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즐거움을 잃어버리니 즐거움을 찾으려고. 낙원에서 음악을. 쫓겨났죠. 그러니까 그 인생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위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음악이 필요해. 하늘 담아서. 그래서 너무 외로워. 그러면 음악을 만들죠. 네. 그래서 이제 음악의 출현과 음악의 실현이 이제 시작이 낙원의 상실에 대한 보상, 인생에 살아가면서 어려움 이런 것을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그렇게 돼서 이제 나중에 이제 두발 가인이 나와서 이제 또 기계 문명을 만들고. 이것이 누구의 족보예요? 가인의 족보. 그런 게 비해서 5장의 누구 족보 넘어가 보세요. 셋의 족보. 5장에 넘어가 보세요. 아담의 계보로서 셋의 족보. 아담의 계보인데 아벨이 죽죠. 가인. 네. 다음에 가인의 형제가 아벨이 죽죠. 그래서 하나님 누굴 주셨어요? 셋을. 그럼 4절 한번 보세요. 셋.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면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5절에 보면 그는 930 세를 살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음의 이야기가 있네. 죽음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절에도 한번 보세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나오죠. 900년 살았네. 900년 살면 어떤 느낌일까? 천년. 너무 오래 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노아 홍수 이전이라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살았어.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아담의 계보에서 근데 아담의 계보인데 사실 누구 계보예요? 셋의 계보. 셋의 족보거든요. 셋의 계보인데 뭐가 기록돼 있어요? 죽음이 기록돼 있어요.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 계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
아벨 대신 누구를 줬어요? 셋 줬죠. 근데 에노스가 있어. 에노스를 뭐라 그랬냐면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뭐냐면 예배예요. 공적 예배. 아. 자, 그럼 이 계보는 이 위의 계보에 비해서 뭐가 시작되는 거야? 예배가 시작. 예배가 있는 거야. 아. 그다음에 다 죽어. 낳고 죽고. 근데 한 사람이 안 죽어. 누구야? 에녹. 에녹 올라가잖아, 하늘. 맞아요. 네. 한번 봐봐. 5장이죠? 네. 네. 23절, 24절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23절 봅니다.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다 죽어. 셋부터 다 죽었어. 근데 다 죽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안 죽어. 네. 그러니까 낳고 죽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죽었다는 말이 낳다는 말이 있는데 죽었다는 말이 없어. 근데 그러면 누가 데려갔어? 하나님이. 에노스 때 뭘 불렀어? 여호와 이름을 불렀죠. 네. 그러니까 이 족보를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영생할 수 있을까?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아, 에녹을 보고. 그러니까 이 족보 안에 뭐가 있어? 영생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영생을 얻는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간 거야. 그래서 뭐야? 에녹이 유명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 에녹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에녹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만난 적이 없어요. 에녹. 아니 가인이 아이를 낳잖아. 예. 네. 그 아. 봐봐. 앞에서 봤잖아. 성 이름이요. 에녹성. 예. 네. 그렇죠. 어. 자기 아들의 네. 이름으로 뭘 줬어요? 성을 줬어요. 성은, 성은 똑같죠. 네. 근데 정말 사람이에요? 다르지. 아, 다른 에녹은? 다른 사람이요? 완전 정반대. 다르지. 오. 다른데 뭐만 같은 거야? 이름만 같은데. 하늘 행동이 다르네. 위에 에녹은 네. 가인의 족보의 에녹은 하나님이 없어. 땅에다가 그냥 성을 오. 만들었고. 근데 여기에 이 노아의 여기 지금 아담의 계보에 나오는 에녹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일매일 동행해서 그러니까 이름이 같다고 신앙이 같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름만 같은 거구나. 한 사람 이름만 같은 거야. 5장에 나오는 에녹은 가인의 아들의 에녹의 조카네요. 뭐 따지면 세세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조카. 족보를 보면 그렇게 따질 수 있죠. 뭐 한 시조에서 시작했으니까 인류가 그러니까 같은 에녹이지만 다르죠. 네. 그래서 여기선 셋에서 에녹까지 노아까지 뭐예요? 10대예요. 10대. 10대.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로 이제 돼요. 그러면 노아 때 홍수가 오죠. 물난리가 나죠. 물난리가 나죠. 다 죽죠. 네. 누가 죽을까? 아. 그때 가인의 가인의 가족들도. Right. 가인의 족보가 다 언제 죽어? 노아의 때. 그게 뭐냐면 심판이야. 큰아버지네 가족이 다 죽었네요. 그러니까 성 쌓아봐도 무너졌겠고 그 물난리에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수에 다 가인의 족보가 다 사라졌어. 와. 그것이 이제 인류 심판이죠. 야. 와. 자, 그다음에 이번에 10장에 가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와. 이제 홍수에서 나와서. 그래서 아들이 셋이에요. 누구예요? 셈과 야벳. 예. 근데 이제 11장 10절에서 25절까지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몇 대예요? 10대. 10대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면 이제 창세기가 절반이 끝나고 절반 새로운 시작하죠. 네. 그 누구예요?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10대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아버지가 대라거든. 이제 12장에서 불러.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야? 이삭의 아들이 누구야? 야곱. 이제 드디어 야곱. 우리가 보려는 야곱이 나. 야곱이 나오는 거야. 야곱이.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야곱은 가인 계통이야, 셋 계통이야? 셋. 오, 쉽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셋에서 시작해서 누구로 가? 에노스. 여호와의 이름을 누르는 에노스. 네.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에노. 동행했던 에녹. 그리고 노아라는 말이 위로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아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아라는 말이 이제 이 세상 살이가 힘든 거야. 근데 진짜 노아를 통해서 인류가 보존되죠. 그래서 셈, 함, 야벳인데 가인의 족보는 여기서 다 죽었잖아. 네. 근데 하나님의 족보가 누구부터 시작되냐면 다시 셈. 셈으로 시작돼. 그래서 셈의 족보에서 누가 나오는 거야?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야. 그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어디 가는 거야? 이삭으로 야곱. 야곱으로 가고 그다음에 요셉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야 둘이야? 둘이야. 누가 있었어? 이삭. 이스마엘. 하가를 통해서 얻은 누가 있었어? 이스마엘. 이스마엘이야. 근데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지? 이삭을 통해서. 둘 중에 누가 동생이고 형이야?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이스마엘이 형인. 그렇지, 이 사람이 형이에요. 형이죠. 딱 봐도 형. 형들이 문제가 많네. 나는 형인데 괜찮아. 아니 가인도 형이니까. 갑자기 형이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누굴 낳냐면 이삭을 낳아. 근데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고 이삭을 통해. 그러면 여기도 봐봐. 가인의 족보하고 셋의 족보가 나오죠. 네. 근데 셋의 족보가 나오기 전에 선택받지 못한,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사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사는 셋으로 시작해. 네. 근데 셋의 족보가 나오기 전에 누구 족보가 나온 거야? 가인의 족보가 나온 거야. 그러면 똑같은 선택으로 선택받은 족보하고 선택받지 않은 족보가 나란히 나왔어. 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할 때도 이삭의 족보가 나오기 전에 무슨 족보가 먼저 나올까? 이스마엘. 선택받은 사람의 족보가 나오기 전에 누구 족보가 나온 거야? 선택받지 않은 사람.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와. 그 다음에 네. 여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야곱. 야곱이 나오겠죠. 그럼 야곱의 족보 나오기 전에 누구 족보가 나올까? 에서. 에서의 족보가 나오겠죠.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의 족보가 나오기 전에 선택받지 않은 사람의 족보가 나오는 거야. 그게 이제 이 창세기의 구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크게 두 개의 족보가 흘러. 하나는 비선택 계열의 족보와 하나는 선택받은 사람의 족보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아담, 아벨, 셋, 그 다음에 에노스, 에녹,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계열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무슨 계열이에요? 선택받은 계열. 그래서 야곱은 태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선택을 받고 나와. 근데 그래서 둘이 어떻게 해? 야곱과 에서가 싸우죠. 그래서 출생의 문제를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다루는데, 야곱의 에서와 또 똑같이 선택과 선택받지 않은 계열이 같이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계열이 나오기 전에 선택받지 않은 계열의 족보가 나오고, 선택받지 않은 계열의 족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선택받은 계열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가 선택받은 계열을 통해서 쭉 나온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한번 봐. 자, 11장 32절에 보면 누가 죽죠? 데라가 죽죠. 그리고 12장에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다. 네. 그렇게 나오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선택받은 계열과 선택받지 않은 계열로 이제 시작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이야기가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여기서 12장에서 부르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알려면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돼요? 이삭을 알아야죠.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로 가봐. 그것이 이제 창세기 21장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21장 1절 한번 읽어볼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그러면 사라는 출발하면서 문제가 있는데 여기 지워야겠다. 사라는 출발하면서 아브라함을 따라오면서 사라는 불임이야. 어? 불임? 불임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어. 불임이야. 사라가 뭐예요? 불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우선 이삭을 낳게. 사라에게 불임이었는데 내가
너에게 네 조상 너 네 몸에서 나는 아이가 모래 바다의 모래야 하늘의 별보다도 많게 하리라 그러죠. 근데 그때 뭐야? 불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이 시작하죠. 그래서 얼마나 기다리냐? 25년을 기다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야? 이삭이야. 그래서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라 그랬어요? 사라에게 행하였어. 예. 그 계속 강조되는 말이 뭐야? 여호와께서. 아니, 뭐대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보세요. 25년을 기다렸고 불임이었어. 거기 다음에 25년 기다렸어. 그 다음에 25년 기다린 다음에 낳기 전에 누구를 보내셨냐면 천사를 보내서 예고했어. 누가 나올 거를. 누가? 이삭. 그러니까 이삭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 아니면 못 나올 수 있는 상황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엄마가 뭐야? 불임이었어. 그리고 혹시 여러분 낳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혹은 네 이름을 추천이라 하라 인형이라 하라 그렇게 예고한 거 있어요? 없었어요. 창세기가 지금 이 족보에 수많은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네, 수많은 네.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도 천사가 예고한 사람은 없었어. 아, 이삭이 처음이네요. 유일한 사람이 누구야? 이삭. 그러면 이삭이 태어났어. 이삭이 이제 출생했어. 출생이라는 말이 뭐예요? 세상에 났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삭이 이제 나왔어. 그러면 엄마가 아들 보고 뭐라고 그럴까? 내가 너를 낳았다. 나왔다. 근데 내가 낳을 수 없다. 없었다. 네가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은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계속 들은 말이 뭘까?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지금 이 계보가 봐봐. 가인의 계보는 뭐가 없어. 문명도 있고 없어. 성도 있고 정말 그 화려한 건 있는데 여기 네. 뭐가 없어. 하나님 없어. 근데 셋의 이 족보는 쭉 보면. 셋이 에노스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에녹은 여호와와 동행하더니 하나님 나라에 갔다. 노아는 그 이름을 위로라 하더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라. 계속 뭐가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까지 와서 아브라함이 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야, 이삭을. 그렇잖아. 근데 누가 이 할 수 없는 상황,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말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계통, 이 셋의 족보에서 계속 흐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 그러면서 그 선택이 누구까지 온 거야? 야곱까지 온 거죠. 자, 그래서 자라면서 무슨 얘기를 많이 들을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너 하나님 아니었으면 못 나왔어. 그런 얘기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 좋은 게 뭐냐면 바로 그런 거야. 제가 교회사를 읽다가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얘기를 좀 읽었어요. 그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가 수잔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굉장히 많아요. 15번째 아이로 이 웨슬리가 태어나요. 몇 번째? 15번째. 그래서 모두 몇 명 있었냐면 19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능력자다요. 아니, 애만 나타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임신을. 그래서 그 어머니가 집에서 홈스쿨링 했어요. 아이를 다 가르쳤어요. 대박. 그런데 집에 불이 나가지고 형제들이 위기에 빠졌는데 특별히 웨슬리가 죽을 고비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밤에 불이 나가지고 부모가 아이들을 다 깨워서 밖에 데려갔는데 19명이잖아. 네. 그때 보니까 15명, 15번째가 없는 거야. 누가 없는 거야? 웨슬리가.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녀도 봤는데 그 순간 집이 무너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저기 보고 나니까 15번째 애가 그 무너진 귀퉁 그 불 속에서 애가 건진 거야. 그래서 엄마가 평생 요한 웨슬리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이 나무 불타는 나무 불 속에서 나무를 건져서 하나님이 이 위대한 작품을 만드셔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 예언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웨슬리 보고 뭘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앞으로 그렇게 쓰실 거다. 왜? 스가랴서에 보면 그 불타는 거기서 숯검정이가 된 나무를 버려서 하나님이 그걸 붙잡고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쓰실 거다 하고 어려서부터 계속 얘기를 해주고 정말 요한 웨슬레는 그렇게 쓰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무슨 얘기를 해주느냐. 중요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정말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삭에게 이 세 가지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 얘기. 그래서 이삭이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삭의 얘기가 중요하냐, 왜 이 계보가 중요하냐. 결국 야곱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 이삭의 영향. 이삭의 누가? 아버지 영향을 받아. 그래서 한 사람을 조사하려면 그 집안과 특별히 누구? 부모님.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인생의 결혼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제 나중에 에서가 결혼해서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됐다. 이삭의 근심이 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시작되거든요. 에서의 이야기가. 에서는 부모의 결혼부터 근심이 된 거야. 네. 그래서 이 이삭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없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누굴 공부하는 거야? 야곱을 공부하죠. 근데 야곱만 딱 띄어갖고는 정체성이 안 나오는 거야. 그렇죠. 창세기라는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특별히 사라와 이 아브라함의 관계에서 이삭이 어떻게 출생했느냐 그것이 나중에 야곱의 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야. 이런 관점에서 야곱의 이야기는 이삭의 이야기에서 이삭은 다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이렇게 셈으로 이어지는 노아의 계열 그리고 저 끝에 맨 위에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구원사를 이해해야 아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흐르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 이 두 족보 중에 우리는 셋의 족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세상의 위로가 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반열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나? 어떻게 이 거룩한 계보에 들어가게 됐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그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가야 돼. 주변에 영적인 것에 전혀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죠. 복음을 막 전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명을 갖고 전하죠. 네, 가인. 그러나 인류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사의 선택의 계열이 흐르고 또 하나는 비선택의 계열이 흐르고. 그럼 이제 다음에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은 그 문제를 어떻게 불공평을 어떻게 할 거냐? 맞아요. 라는 게 이제 출생의 문제에서 나와요. 자, 그럼 다음에 이제 큰 그림을 봤으니까 이제 야곱의 이야기 다음엔 뭐냐면 출생. 자, 여기까지 이제 왔어요? 네. 질문. 질문 없습니다. 오늘도 이제 너무 꽉 차가지고요. 다음 시간에 너무 기대되는 게 출생의 비밀이 뭔가 있을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출생의 비밀이 있거든요. 그래요? 다음 주에 밝혀드릴게요. 예고편을 미리 약간 느낌이 약간 같은 게 야곱 같지 않아요? 오늘 너무 잘 따라왔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아주 잘 따라왔어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한 줄만 따라간다고 생각했는데 다 따라가게 되네. About the love of Jesus. Let me tell you, yes. He loves me, truly. 이번 주 퀴즈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 속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재물, 2번 율법, 3번 아버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